48살이지만 단점을 극복해가면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엄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그 공통점이 저랑 같은 것 아, 같습니다. 네. 저는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너무 좋고요. 이게 좋은 이유는 엄마가 계속 성장을 해야 자녀들한테도 제가 어떤 롤모델이 될 그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야, 우리 엄마 글쓰기 못했다는데 책도 냈어. 엄마 나가서 이렇게 발발 떨었다는데 강의도 잘해,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자녀들한테도 좀 자주,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줄수 있는 엄마.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녀한테 부끄럽지 않은 롤모델이 된다. 그 이제 재무 컨설팅 관련 일을 하시니까 네.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재무 컨설팅 하면은 그렇게 아니, 썩 좋지만은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맞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자기소개에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직이 증권사 있었고, 그다음에 프루덴셜 생명에서도 2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에 제가 이제 어떤 금융상품만 판매를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타이틀은 재무 컨설턴트, 자산관리사, 어쩌면 PB,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고객한테 그 달의 특판이라든지 회사가 미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팔아야지 저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고객들한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진짜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쵸, 그 중에 살죠. 저축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면 나돈 필요한데 그동안 저축한 돈 어디 갔지? 진짜 돈에 발이 달렸나?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걸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잘못된 자기 옷에 맞지 않은 금융 상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내부자잖아요. 그쵸. 내부자로서 이 금융기관의 편이 아니라 고객 편에 섰었을 때이 사람한테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를 저는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그런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죄송하지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한계를 우리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모르느냐? 아닌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에서 저 그쵸.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쵸. 다 인터넷 더 많이 청산하고. 알아요, 맞아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은 소속되어 있는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걸 다 알고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한켠에는 항상 있으세요. 그쵸. 그 마음을 이렇게 녹여드리고,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고객님 돈잘 모으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꾸 다가가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 설계사를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고객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보면 잘 분배하고 잘해서 이거를 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좀 해줄 걸 그쵸. 기대하고 그쵸. 가는데 네.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A나 B사 같은 그런 큰 기업에 속한 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그 사에서 그 상품을 팔고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또 보수가 달려 있고 그쵸.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좀 추천해주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네. 이미지가 나빠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은 좀 다르신 건가요? 지금은 어쨌든 고객들이 돈을 모으려면 금융 아니면 부동산을 선택해서 모아 가실 수밖에 없죠. 그럼 전제 저는 금융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자격증을 많이 따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플랜에 맞는 금융 상품에 다양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떠한 기업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맞아요. 네, 때문에 프리랜서이기 뭐 때문에. A사, B사, C사 해서 고객에 필요한 상품에서 가장 좋은 걸 추천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비교 우위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항상 선택은 고객의 몫.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금융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는 건 고객한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7천, 1천 명? 1,000명. 1,000명의 고객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재무 컨설팅 그 수없이 많이 하시면서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느낀 게 있다면, 이제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보면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재정 얘기를 해요. 돈 얘기. 근데 결과적으로 이돈 얘기는 인생 얘기랑 연결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인생 삶 속에서 많은 다양한 뭐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딱두 가지 키워드로 거의 이렇게 종합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가족, 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는 그쵸. 방식은 다른데 그 안에 고민은 대부분 돈 아니면 아, 가족이더라. 아, 그러네요. 진짜. 이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 왜 네. 만나자고 하셨어요? 네. 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네. 물어봐요. 네. 막 놀래지. 뭐지? 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다가 아니 네. 돈 좀 모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돈을 왜 모으시려고 하세요? 네.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신데 딱 네. 말씀을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 진짜 돈 왜 모아야 되지?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네. 누구를 위해서, 네. 몇 년 안에, 네. 얼마를 모으고 싶으세요? 네. 이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여쭤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다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모님을 위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나를 위해서. 네. 이런 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족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을 더 잘 모으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또 삶에 돈이 부족하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쵸. 가족끼리 싸우고 싫어 돈도 모아야 돼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족, 네. 돈 이 두 개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럼 나는 진짜로 이분들한테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느낀 건 두 네. 번째로 네.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네.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이런데 네. 정작 나의 고민, 특히 그게 재정에 관한 거다 그러면 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이거를 딱 벗기고 이걸 얘기한다? 이게 참 많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싶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뭐 합리적이고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은 인생 사는 거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상담 끝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내가 이 얘기를 당신한테 왜 하고 있지? 아, 네. 아, 상관없어. 잘 하시나 보다. 아, 이거 비밀이야? 네. 걱정 마세요. 저 다 잃어버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참 우리가, 마음 둘 곳이 많지 않구나. 아까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불렀지만 딱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구나. 그쵸, 경계를 하죠. 네, 경계하는구나. 그래서 제 고객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내놓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간보시죠. 그렇죠. 괜찮나?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속마음, 속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 깊은 고객분 사례가 좀 있을까요? 고객분들은 굉장히 다양하시기는 한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한 초등학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네. 선생님이신데 이제 선생님이랑 만나기로 하고 찾아뵀어요. 네. 찾아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학년 모임 있거든요. 네. 학년 모임 가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셔가지고 추운 복도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네. 그게 2018년도인가 17년도 12월이었거든요. 네. 학교 복도 문은 다 열려 있어요. 네. 정말 추웠어요. 네. 발발발발 떨다가 약속은 했으니까 네. 선생님이 막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막 미안하니까 네, 빨리 교실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막 무릎 담요 덮어주시고 막 뜨거운 차박 주시고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얘기하다가 미팅이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그럼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기본 2, 3시간 하긴 하지만 네, 되게 잘 됐어요. 네. 잘 되고 나서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고객분이 현재 하고 계신 게 상태가 어떤지 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어떠어떠한 자료 필요합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사진 찍어서 준비하셔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야 제가 그걸 보고 점검해서 다음에 찾아뵐게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니 내가 당신 명함 이거 하나 보고 뭘 믿고 나의 정보가 있는 걸 다 보내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니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한 건 따뜻하게 응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막 엄마처럼 막 대해주셨고 그래서 미팅도 잘 됐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는 인천의 어디 초등학교 1학년 3반 땡땡땡 선생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아이디가 확실하다 이거지.
근데 윤상숙 당신은 딸랑 명함 하나 들고 왔는데 이 회사도 나는 처음 들어봤고 어떤 무슨 뭐 금융기관 뭐 증권사나 보험회사 소속도 아니고 뭘 믿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증권사에도 있었고 보험회사에도 잠깐 있었지만 소속인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솔루션을 못 드리니까 나는 고객을 위해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고객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 존재는 뭐지? 증권사도 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한다고 그러고 쟤는 뭐지? 약간 또 혼동을 드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윤상숙이가 브랜드구나. 그러면 윤상숙이라는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더 공부해야겠구나. 또 뭘 더 준비를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금융기관에 있을 때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큰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일명 대우를 받고 스스로 느끼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라는 게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거를 또 있지만 저의 이제 내면을 더 만들어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돈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 인생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 사람한테 제가 어떤 자격으로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뭐 책도 좀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저의 생각도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게 경제 책만이 아니라 인문학 책도 봐야 되고 막 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선생님이 지금은 저한테 굉장히 큰 고객이시기도 하고요. 2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명퇴를 하셨는데 이제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까 좀 든든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제 제2의 공무원 연금을 준비하시고 나서 사적으로 준비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윤부 대표 당신 덕분에 돈 참 많이 잘 모았네.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롭게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따님. 아드님, 동료 선생님들도 다 제 고객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교사분들은 이제 연금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꼭 이번 이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정되신 연금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금융 상담 고민 같은 거 있나요? 그분들은 좀 이상,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는 고객분의 50% 이상이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사학연금이나. 그런데 그분들은 이때 어때요? 국민연금보단 두 배로 많이 돼요. 그쵸. 많이 내니까 복리의 효과에 의해서 많이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선배들, 나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들은 내가 학교에서 받았던 월급 대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70, 80%를 연금으로 받았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공무원법이 계속 한 5년, 6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면서 받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 머릿속엔 기준이 내 선배야. 그런데 나는 소득 대체율이 60%, 70% 자꾸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만큼의 갭을 더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야, 그거 못 받는데. 아예 포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과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의 준비가 너무 달라서 격차가 더 커져요. 아닐 것 같죠. 아니, 저는 근데 그 아예 포기한다는 게 너무 동의 돼요. 그렇죠. 저도 포기해가지고. 네, 이제 포기한다는 게 이제 인구 구조상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이제 적어지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롤 모델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럼 그분들은 퇴직하신 선생님들과 이렇게 많은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야, 건보료 많이 내. 세금 생각보다 많이 내. 그래 듣는구나. 듣는 거야. 그러면 받는 거 주는데 건보료 늘어난대. 어떡하지? 더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겠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고.